저는 지금 인왕산에 왔고요. 제가 집에서부터 오면은 안산 쪽으로 해서 안산 지나서 인왕산을 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는 연기 선생님처럼 영상을 보여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 홍은동 쪽에 와서 제가 평소에 다니는 반대 방향으로 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산 자락길에서 연기 산행 하실 수 있게 여기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갑니다. 인왕산 갑니다. 아따가, 아따가! 아, 따갑잖아! 여기는 길이 좀 편하네요. 뭐, 이래네 같은 옷 입고 다니냐고요? 아닙니다. 지난번 자락길에 갔던 옷은 슬림핏이고, 이거는 약간 루즈핏, 오버핏입니다. 다른 옷입니다. 그냥 제 컨셉입니다. 여기도 동네 뒷산 같은 느낌이 드네요. 가꾸어지지 않은 자연의 맛이 있죠? 사람이 많이 다니질 않으니까 정말 풀이 많네요. 아, 이쁘다. 제가 좋아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나올 때는 좀 쌀쌀한데 싶었는데 조금 움직이다 보니까 많이 덥네요. 산에 다닐 때는 여벌의 옷은 갖고 다녀야 되지만 좀 가볍게 입고 시작해야 돼요. 너무 계절에 맞춰서 길거리 다니는 것처럼 옷 입으시면 금방 더워져요. 안녕하세요. 인왕산 풀님. 어머, 파란색도 있으셨군요. 어머, 하얀 꽃도 있었군요. 알았어, 끼워줄게. 노란 꽃도 있네. 니들의 정체를 밝혀라. 저도 제가 누군지 모르옵니다. 제 이름을 모르옵니다. 아까 초입에서만 사님들 뵀고요. 이 정도만 해도 야산 같은 느낌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막 튀어갈 것 같아요. 너무 한적하고 조용해요. 인왕산인데 아무도 없어요.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맨날 무섭다 그러면서 잘 다니죠. 제가 겁장인데 그래도 제가 겁이 제일 없는 곳이 산인 것 같아요. 제가 음식점에 혼자 들어가서 김밥 한 줄도 못 먹는 사람인데 제가 산에 다닐 때 보면 되게 용감하고 씩씩하죠. 낯가림도 되게 심한데
이렇게 유튜브 하는 거 보면 또 아이러니죠. 사람은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정표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으로 기차바위 쪽으로 갈 거고요. 왔다 갔다 가! 왔다 가! 왔다! 지금 밤이 툭툭 떨어져요. 여기는 밤이 들어있네. 밤이 지금 제가 지나가는데 툭 떨어졌어요. 이건 뭐 다람쥐나 청설모나 드시라고 놔두고 가을입니다. 밤이세요? 저는 쌤이에요. 지금 한 세 개가 투두둑 떨어졌어요. 어머, 저기 청설모 있다. 어머, 여기 있어 밤. 위스터청, 내가 밤 여기 놔뒀는데 일로 와봐. 너 찾으러 다니지 지금? 여기 많은데 내가 가야 되겠지? 이쪽으로 와, 갈게. 오늘 다람쥐 청설모 되게 많이 봐요. 가을이 맨발하기에는 조금 안 좋아요. 따가운 게 많아서 가시도 많고. 그런데 사실 찔리면 따끔은 하죠. 그래도 그렇게 뭐 아파서 죽을 만큼 아니면 못 걸을 만큼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따끔따끔한 자극이 나의 신경을 자극해서 온몸을 깨워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저는 또 그런 생각으로 하신다면 겁내지 않고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가을에 걸으면 따갑지 않냐, 그 질문이 제일 많고요. 여름에는 뜨겁지 않냐 그러시고요. 뭐 봄에는 힘들지 않냐, 겨울에는 발시렵지 않냐 그 질문 많고요. 그러니까 사계절 핑계를 다 대다 보면 걸을 만한 계절이 없는 거죠. 근데 사계절 내내 다른 변화로 좋습니다. 어머, 펜 머리다. 이 뜬금없는 로프는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하면 겨울에 산행하실 때 붙잡고 다니시라고. 여기가 가파르니까 그래서 깔아놓은 것 같은데요. 아, 여기가 머리였군요. 아까 꼬리를 들고 있는 거였군요. 제가 사물하고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뭐 풀하고도 인사하고 바위하고도 대화하고 꽃 보면서 웃고 떠들고 하늘 보고 또 반갑다 하고. 이제 기차바위 근처까지 왔어요. 기차바위 이쪽으로 갑니다. 만약에 몸이 너무 안 좋으신데 산행을 못 하실 경우에는 저렇게 바위에 누워있기만 해도 좋다 그래요. 이 흙바닥에 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에 아주 높은 데 아니래도 되고 그냥 산기슭에 자연에 내 몸을 접지해서, 물론 손이나 발은 좀 자연과 닿아야 돼요. 옷은 다 못 벗으니까. 그래도 어싱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다 보면 저렇게 주무시는 분 많으세요. 기차가에 왔습니다. 힘든 것처럼
저 인왕산 정상에 왔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왔을 때 이 칠이 다 벗겨졌었거든요. 근데 공사했네. 다 칠했네요. 인왕산 정상.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예. 하늘도 좋고 공기도 좋습니다. 저는 맨발이라서 좋습니다. 내려갈게요. 오늘 인왕산 정상에 올라서 인증하고요. 아, 저 또 여기서 또 사부작 내려가겠습니다. 아까 인왕산 들머리부터 정상까지 1시간 정도 걸리고요. 하산길은 뭐 코스에 따라서 20분짜리도 있고 40분짜리도 있거든요. 저는 연계산행으로 소개시켜 드리니까 안산 쪽 방향으로 해서 40분 걸리는 코스로 잡아 볼게요. 아, 초바 안녕? 초바 진짜 좁은 오솔길인데요. 안 아파요. 아, 훨씬 안 아파요. 신으시는 것보다. 아, 어. 아, 감사합니다. 왜 아직도 안 내려가셔? 예? 아니, 막혔어요. 그리고 아, 내려왔는데, 그렇죠. 여기서 막아놔갖고. 왜 신을 왜 안 신고 있어? 왼발이 신은. 예, 예. 왼발을 청춘해. 아, 네네. 건강하시겠습니다. 네. 너무 희사해서 보여지네. 네. 네네네. 어, 저기 젊으신 분이니까 어싱 좀 검색해보세요. 어싱? 어싱. 어싱. 네. 지구. 지구 얼스에 ING. 어, 그 뭐예요, 그게? 그게 지구에 접지하는 거예요. 지구에 접지를 해서 지구 표면에 자기장 있잖아요. 네. 자석 기운. 자석 기운이 내 발바닥하고 만나서 내 몸에 독소를 빼주는 거예요. 어,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왜 맨발로 걸으면 발 지압해서 좋다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요새는 외국에서도 얼싱이라고? 네, 얼싱. 네, 네, 그래서 좀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운동화 신고 어, 만약에 한 3시간 한다고 해봐요. 맨발 벗고 30분만 해도 효과가 더 좋아요. 저는 오래 했거든요. 아, 저는 그냥 사실 아니 아니야. 몰랐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맨발 해보고
많이 이제 보급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말로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하는 건데, 몸이 많이 좋아지세요. 아, 대척길인 것 같아. 꼭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오세요. 네. 저는 안산으로 연계산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성곽 따라 쭉 내려가지 않고요. 옆쪽으로 빠져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터가 기운이 세서 기도처가 많아요. 소리 들리시죠? 좀 보기 드문 광경이요. 이렇게 금지, 촛불 펴기 금지도 있는데 여기 촛은 켜져 있습니다. 와, 우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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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멋있다. 지금 맞은편에 조그맣게 보이는 거, 정 가운데 센터에 있는 거 범바위고요. 이렇게요. 턱 튀어나왔죠. 꼭 엄지바위 같아요. 제가 이름 줬으면 엄지바위라고 했을 텐데. 아, 인왕산이라서 범바위군요. 올라가지 못합니다. 군사지역이고요. 출입 금지예요. 통제고요. 구경만 하세요. 이 바위는 인왕산의 해골바위입니다. 지금 저 이쁜 언니들도 안 내려오고 대기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저는 통과하겠습니다. 하늘이 파래요. 아, 너무 예쁘다. 비 올 것 같은데요. 오, 먹구름이. 인왕산은 거의 끝부분이고요. 조금 내려가면 안산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정상에서 여기까지 40분 걸렸고요. 내려가는 길은 많은데 저는 연계산행 때문에 이쪽 하산길을 택했다고 했어요. 이제 안산 이어지는 길은 다음 시간에 갈게요. 오늘 즐거운 산행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산에서 안녕. .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멋있는 풍경이 있군요.
다리 넘어가면 안산 시작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쪽으로 올게요.